하지만 옆에 이 범상치 않은 예. 기운을 뿜어내는 이분들. 둘, 셋, 포!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태국 사람들인가? 자, 천천히 다시 인사를 좀 더 느리게. 네, 이건 나가겠습니다. 둘, 셋, 파. 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 방탄. 이 이름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방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방탄이란 게 무슨 총알을 막아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10대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히. 에이, 너무 귀여워. 누가 봐도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인데. 방탄소년들인 거 같아. 아니, 우리 랩몬스터 씨가 옛날에 처음으로 나가고 싶은 예능이 뭐냐. 거기에 주간 아이돌하고 비틀즈 코드에 체크를 해달라 그랬더니 주간 아이돌에 체크를 하셨다고. 근데 오늘 첫 예능이 비틀즈 코드입니다. 아,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죄송하죠. 괜히 불러가지고. 중간 아이들 모신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모셨어야 되는데 눈치 없게 첫 번째로 모셔가지고. 한구 씨가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랩몬스터입니다. 오, 목소리. 오, 멋있다. 계속 이어서. 예.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 맏형인 진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을 맡고 있는 슈가입니다. 슈가. 아, 슈가. 설탕 그 슈가.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재간둥이 제이홉입니다. 나. 제이홉. 안녕하세요. 성인 비입니다. 성인 비. 성인? 이제 스무 살 됐어. 아, 막 성인이 됐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성인식 노래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제 나 성인이 됐다. 그렇죠. 오늘 그렇죠? 뭔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매력 담당 지민입니다. 야, 매력 담당 지민. 뭔 담당들이 저렇게 많대.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입니다. 막내면 아직 미성년자겠어요? 네, 18살입니다. 18. 아, 18. 아니,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개그를 담당하거나 웃음을 담당하거나 이 친구가 그럼, 굉장히 재간둥이. 아, 네. 그러면은 다들 인사할 때 한 명 정도는 여기 이렇게 인사도 한번 부딪히거나 뭐 이런 거 한번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뭐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